여기 면을요, 여기 있는 보통 이제 페이스라고도 하고 하는데 폴리곤이라고 하죠. 요거 요쪽 부분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어, 그래 그래. 요쪽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시프트 누르면서. 자, 여기 부분을요, 얘랑 똑같은 현재 위치에서 이만큼을 분리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부수적인 어떤 형상을 만든다거나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얘와는 전혀 별개인 이런 작업을 하고 싶을 때요, 여기 해당된 면을 누르시고 U 스프릿 P라고 되어 있고요. 예, 바로 이때는 그냥 P를 누르시면 돼요. 에디트 모드에서 모델 모드로 빠져나가 볼게요. 얘가 바로 분리시킨 애예요. 자, 제가 움직여 볼까요? 요만큼을 분리해낸 거예요. 넌 누구냐? 방금 분리돼서 나온 나야, 나. 어, 파트가 된 거예요, 파트. 파트가 된 겁니다. PART. 아, 그럼 얘 갖고 뭘 하겠습니까? 얘 갖고 뭔가, 여러분, 편집해서 작업할 만한, 글쎄요, I키를 눌러서 이렇게 움츠려볼까요? 아니면 뭐, 컨트롤키를 눌러서 이렇게 뽑아볼까요? 독립된 거라 여러분이 자유로운 편집을 해줄 수도 있어요.